계속해서 우리 기본서 325페이지고요. 우리 강의 노트는 8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소유권 취득이죠. 자, 소유권 취득인데 권리의 취득이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중에 하나는 얘기하는 거죠. 그 권리 중에서 물권 중에서 소유권이에요. 모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의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법률 행위 아니면 법률 규정인데 법률 행위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가장 일반적인 게 매매, 교환, 증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이다. 매매, 교환, 증여는 우리 계약법과 갖고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법률 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으로서 취득 시효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취득 시효 끝나고 나면 이제 첨부, 그래서 부합, 혼화, 가공 이런 쪽으로 볼 텐데요. 어쨌든 소유권 취득의 그 원인이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그래서 시효 취득이라고 하는 거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 시효라고 하는 건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서 일정한 법률 효과가 생긴다. 이걸 줄여서 시효라고 합니다. 시간이 경과되니까 법에서 정한 법률 효과가 생기더라. 그 법률 효과는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 시효도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권리가 소멸한다라고 하는 그런 소멸 시효도 있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니까 권리를 취득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취득 시효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취득 시효 볼 건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법률 효과가 생긴다. 그럼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짧은 시간은 절대 아닐 겁니다. 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다. 어떤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났느냐? 자, 취득 시효 같은 경우는 소멸 시효, 취득 시효는 반대의 개념일 텐데, 소멸 시효는 현재 권리자로 되어 있는 권리자가 권리가 있는 자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장 시간 동안 계속되면 그 권리를 소멸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게 소멸시효제도고요. 그래서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 보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이고, 취득시효는요, 현재 무권리자예요. 권리가 없는 무권리자로 되어 있는 무권리자가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잖아요. 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자임에도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상태가 장기간 동안 계속이 되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취득시효 제도고, 우리 여기서 공부하는 건이 취득시효 이거 공부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민법 총칙에 있는 뒷부분인데 우리 시험범위에서 일단은 제외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취득시효를 본다라고 해서요. 이 취득시효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제의 그 요건이 245조와 246조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물론 그 취득시효의 효과는 어떤 것들이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취득시효의 요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에 245조는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고, 246조는 동산에 관한 취득시효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도 둘로 나눠서 245조 제1항과 245조 제2항은 점유취득, 등기부취득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소유의 의사로 자주 점유해야 됩니다.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이 지났답니다. 2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요건이고, 이런 20년이 지났으면 추가적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그때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245조 1항에 있어요. 245조 2항에는 먼저 등기를 갖춘 자가, 그래요. 등기 갖춘 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그리고 선의로서 과실 없이 몇 년, 1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년이 지나면 이미 등기 갖춘 상태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 절차 필요 없이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245조 1항, 2항에 있는 이걸 점유취득시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20년간 뭘 했어야 될까요? 점유를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10년간 선의로서 과실 없이 뭐 했어야 돼요? 점유를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등기를 갖춘 자가 점유까지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등기와 점유를 다 갖추고 있어야 된다. 여기는 등기는 없이 점유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 것이고, 등기가 필요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유취득시효와 등기부취득시효다라고 하는데, 신경 써야 될건 이겁니다. 이거에 관한 판례가 굉장히 많고, 이거는 거의 한 문제 매년 나오는 거고요. 동산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런 정도는 우리 시험에서는 잘 건드리지 않고요. 동산이기 때문에 우리
엄마와 전혀 관계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 시험 영역에서 빠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동산에 관한 건데 어쨌든 여기도 취득시효는 가능하다 정도예요. 그래서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10년간 점유한 자는, 이렇게 점유한 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고,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한 것 똑같은데 점유 개시가 선의로서 과실 없이 개시가 됐으면 5년이 됐대요. 5년 동안 이런 형태로 점유를 했다. 그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이유는 선의 무과실로 점유가 개시가 된 거고, 여기도 선의 무과실로 점유가 개시가 됐으니까 기간이 20년에서 10년으로 줄어든 것이다. 그러니까 점유 개시가 선의 무과실로 되면 그 기간이 반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고, 동산 같은 경우는 그냥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의 경우에 특히 이 부분을 신경 많이 써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이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서 공부하셔야 돼요. 요거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만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것저것 판례까지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이것저것 판례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일단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자, 갑이 있었고, 을이 있었는데, 을이 갑소유 부동산을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을이 점유를 시작했는데, 그 점유가 20년간 계속됐답니다. 20년간 점유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 그러면 현재 어떤 상태에서 점유했어야 되느냐?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했어야 된다. 그래요.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가 계속이 됐어야 되는 거죠. 몇 년간? 20년간 계속이 됐대요. 그럼 20년 딱 되는 이 순간, 20년 딱 되는 순간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점유했으면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했다라고 하는 건 갑이 소유하고 있는, 갑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바로 등기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을에게,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등기 청구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죠. 등기 청구해서, 자,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때 소유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20년이 되는 이 순간에 소유자가 누구냐 그거 따져야 되고, 20년이 되는 이 순간에 점유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20년이 되는 이 순간에 점유자만이 20년이 되는 이 순간에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하는 거예요. 이 등기 청구할 때 이 등기 청구권은 아직 소유자가 되기 전에 등기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에 해당합니다.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다라고 한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는 게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개념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때 소유자가 된다. 즉 소유자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채권적 청구권으로 한 거예요. 자, 이 성격이 정해지고 났는데 문제는 20년 딱 되자마자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 20년 딱 되자마자 등기 청구하면 오늘 20년이다. 그리고 등기 청구하게 되면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20년이 지났음을 얘도 모르고 여기도 모르는 거죠. 모르고 지나가다가 쭉 지나가다가 몇 년이 지나서 혹시 여기 개발 계획 같은 게 발표가 되고 나면 그때 다시 측정해 보니까 내 땅이 아니었더라. 내 땅에 딴 사람이 지금 목적물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더라. 이런 문제가 그때 발견이 되는 거죠. 한참 지난 거야. 그럼 한참 지났으면 그때 바로 등기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등기 청구권이 생긴 시점은 20년이 된 시점이에요. 근데 20년 되자마자 바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참 지나서, 왜냐하면 스스로가 20년 완성됐다는 사실 모르고 얘도 20년 돼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다가 어떤 계기가 돼서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걸 그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된 기본 개념이 이거고요. 그래서 이거하고 관련돼서는 네 개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일단은 갑을 중심으로 해서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또 소유자가 바뀌었으면 언제 바뀌었느냐라고 하는 걸 따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을을 중심으로 점유자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냐라고 하는 걸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먼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고, 그다음에 수용이 된 경우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요. 뭐 먼저 일단은 소유자가 등기부상 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이거부터 봐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똑같은 그림 하나 그리겠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을 을이 점유를 시작해서 20년이 지났고요. 2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지금 등기 청구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등기 청구하려고 하는데 등기 청구권이 생긴 시점은 지금이 아니에요. 20년 될 때 이때 생겼는데, 그러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누구냐 이걸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를 따져야 되는데요. 먼저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 경우 그래요.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답니다. 그럼 20년 경과 당시에 소유자도 갑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도 갑이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1번이에요. 1번이고, 두 번째는 자, 갑이 소유하고 있던 이 물건이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바뀌어서 20년 경과 당시에 A가 소유하고 있다가 지금도 A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죠. 이따가 써야 되겠네요. 여기가 첫 번째 사례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는 이거예요. 세 번째 사례는요, 갑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이 20년 될 때까지는 갑이 가지고 있었는데 20년 지나고 나서 소유자가 바뀌었고 지금도 그 바뀐 소유자가 물건을 소유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갑이 소유하고 있던 물건을 20년 될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등기 청구를 받으니까, 그때 등기 청구를 받으니까 그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렇게 해서 네 가지 경우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을 중심으로 해서는요, 이 점유자를 중심으로 해서는 한 번도 점유자가 바뀐 적이 없는 경우, 이때가 첫 번째 사례가 되는 거고요. 점유자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을이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여기서 병으로 바뀌었고, 그래서 20년 경과 당시 병이 가지고 있다가 지금도 병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거고요. 아니면 을이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던 물건이 20년 되고 난 다음에 병에게 바뀌어서 현재 병이 가지고 있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등기 청구하는 과정을 봐야 되는데요.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칠판이 좁으니까 저쪽과 같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20년 동안 소유자가 한 번도 안 바뀌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등기 청구할 때까지도 여기 한 뭐 한 15년 정도 지났다고 해볼게요. 이때까지도 소유자가 한 번도 안 바뀐 경우, 이거 여기 1번입니다. 1번 뭐 여기다 써드릴까요? 그럼 1번 이런 경우에는 자, 갑이 한 번도 소유자가 안 바뀌었다. 이 1번의 경우에 그러면 병이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느냐? 등기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는 행사하되 등기청구할 때 처음부터 시작해서 요날이 20년이고 그래서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너니까 네가 등기청구의 상대방이다라고 하는 걸 입증하고 그 후로도 15년이 지났다라고 해서 35년을 다 입증해도 되지만 여기는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고 이해관계인이 생긴 적도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역산해서 야 네가 한 번도 소유자가 바뀌지 않고 네가 가지고 있었으니까 20년 동안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20년의 취득시효 완성기간만 입증하면 되는 거예요. 등기 청구하면서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기는 있는데 다만 이때는 역산해서 20년을 입증하면 된다. 역산해서 20년을 입증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변경할 수 있다. 기산점 변경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고요. 두 번째는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취득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죠. 취득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으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는 A잖아요.
그러니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A니까 당연히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등기 청구합니다. 이때도 등기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으되 다만 소유자가 바뀌었으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날이 기산점이 돼서 20년 경과하는 시점에 내가 소유자가 맞는지 아니면 지금 점유자가 잔재주를 부려서 원래 이날이 기산점인데 이때부터 계산을 했다. 만약에 이때부터 계산하게 되면 20년 경과된 소유자가 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 청구는 하기는 하되 역산해서 20년을 입증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취득 시효의 기산점을 변경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읽어볼게요. 소유자가 목적물 소유하고 있다가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3자에게 양도했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답니다. 그게 이제 세 번째죠. 세 번째 사례인데 세 번째 사례는 그러면 현재 등기 청구하려고 봤더니 A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니네요. 아니면 A한테는 등기 청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고 하는데 A한테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없어요.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금 을이 갑에게서 행사할 수 있는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을이 등기청구하려고 보니까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금 목적물 소유하고 있잖아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는 갑인데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얘한테는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다. 그 이유는 둘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갑에게 자동적으로 복귀하게 되면 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다시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등기청구권이 소멸한 것은 아니다.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는 하나 더 문제가 되는 게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 라고 하더라도 A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서 다시 20년이 됐대요. 그럼 그때 다시 등기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는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인 갑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가 등기 청구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다가 등기 청구 받고 난 다음에 제3자 A에게 양도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는 그때 제3자 A에게 양도했다. 그럼 여기에는 뭐가 적용이 되느냐?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등기 청구를 받았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발생을 했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줄 의무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그 사실을 알면서 제3자에게 양도했답니다. 제3자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적극 가담시만 이게 무효가 되는 거죠. 이게 적극 가담시 무효다라고 하면 지금 을은 갑을 대위해서 A에게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서 갑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해 놓으면 그때 바로 그냥 등기 청구해버리면 되는 거죠. 다만 얘가 악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해버리니까 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이행불능이 돼버리죠. 이행불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둘 사이에 이행불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둘 사이에 매매계약이나 기타 법률관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등기청구권을 침해한 거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불법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될 의무가 생길지 모르겠지만 채무불이행이 성립하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중매매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요.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느냐 안 바뀌었느냐 가지고 요거 가지고 주로 시험에 많이 내니까 이렇게 해서 요거 좀 공부하시는데요. 이렇게 해서 을이 등기를 청구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다라고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여기서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을 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언제냐? 소유권 이전 등기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됐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목적물에 대한 사용이익은 다
취득시효 완성자인 을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소유자인 갑은 자기 물건에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누군가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테니까 소유자로서 모든 권리를 다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등기 청구 받을 때까지. 그래서 이 기간 중에 소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서 얻은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은 모두 갑에게 귀속이 되는 거고, 을도 마찬가지예요. 을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가 취득시효가 완성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할 때는 이 기간 중에 자기 거라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이익은 다 을에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갑이 취한 이익은 갑이 가져가고 을이 취한 이익은 그냥 을이 가져가면 되는 겁니다. 각자에게 그냥 귀속시키는 거지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할 건 없어요. 갑은 그냥 소유권 이전 등기만 깔끔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혹시 점유자가 바뀐 경우에, 그래, 점유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등기청구 행사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점유자가 바뀌었는데, 바뀌었으면 언제 바뀌었느냐? 완성 전에 바뀌었고, 그래서 완성 당시에는 병이고, 그럼 등기청구권자는 병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이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었다. 그럼 바로 그냥 등기청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취득시효 완성할 때는 을이 점유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고, 현재까지 병이 가지고 있다. 그럼 얘는 직접 등기 청구는 못 하는 거예요. 누구를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등기 청구는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점유자가 바뀐 경우, 바뀌지 않은 경우,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자가 바뀐 경우, 바뀌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눴는데, 네 개로 지금 나눴습니다. 소유자가 한 번도 바뀌지 않았을 때 이거고요. 소유자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취득시효 완성 전에 바뀌었을 때, 그래서 취득시효 완성할 때는 A가 소유자인 경우에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소유자가 바뀌긴 바뀌었는데 취득시효 완성 후에 바뀌었을 때 그때는 등기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으되 그렇다고 해서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둘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때 등기청구하라고 등기청구권 자체가 소멸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차 취득시효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청구 받고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는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이 되고 그래서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적극가담에서 이 등기가 무효일 때는 대위에서 무효등기 말소도 청구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고 취득시효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요거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 해야 되겠죠. 등기부 취득시효, 이게 이제 점유 취득시효고 245조 제2항에 등기부 취득시효는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부동산에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있어야 됩니다. 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갖추고 있어요. 등기를 갖추고 있는데 이 등기는 무효 등기든 유효 등기든 따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상태로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느냐?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야 된다. 자주 점유해야 되고요. 평온하고 공연한 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점유는 선의로서 과실 없이 개시가 된 상태에서 10년이 지났다는 얘기죠. 이렇게 10년이 지났다. 그럼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여기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부터 소유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무효등기든 유효등기든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등기가 유효등기라고 한다면 갑이 실체권리자고 그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그럼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10년 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건 비록 무효등기지만 무효등기를 갖춘 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그리고 10년이 됐다라고 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미 등기 갖췄으니까 그 자체로 그냥 소유자가 된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무효등기에는 인정하는 효력을 유효인 등기에 부정한다라고 할 수 없어요. 이건 이율배반이거든요. 그래서 무효등기든 유효등기든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고 기본적인 개념은 무효등기를 그 근거로 하고 있다. 기초로 하고 있다. 근데 이 무효등기 중에서 우리 앞에서 봤던 이중보존등기 있죠.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이중보존등기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취득시효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중보존등기, 이중으로 격려되어 무효인 보존등기가 이때 그 등기는 절대적으로 싹 다 무효죠. 일물일권주의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기는 절대적으로 싹 다 무효이기 때문에 그 등기를 기초로는 등기부 취득시효도 주장할 수 없는 거고요.
이렇게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점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점유 취득 시효와 등기부 취득 시효의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얘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등기를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부동산 일부에 대한 독립적인 등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점유 취득 시효는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합니다. 일부도 가능하다. 근데 여기는 일부는 불가능한 거예요. 또 하나, 여기서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점유까지 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등기도 승계를 인정하고 점유도 승계를 인정해요. 이 등기는 갑에서 A로 이어졌다가 A에서 B로 이어져서 현재 B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갑이 등기를 갖추고 있던 기간이 4년, 그 다음에 A가 갖추고 있던 기간이 3년, B가 갖추고 있던 기간이 3년, 그러면 10년이 돼서 등기가 10년이 됐는데, 점유도 승계를 인정합니다. 근데 점유는 B가 갑으로부터 바로 받았어요. 5년. 그 다음에 여기 5년이 지나서 현재 B가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B는 그냥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점유도 승계를 인정하고 등기도 승계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점유 승계, 등기 승계를 합산해서 10년이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때를 같이 해서 점유한 때 등기도 갖추고 등기 갖춘 때 점유도 같이 해야 되고 이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등기와 점유가 때를 같이 해서 10년일 필요는 없다. 점유 승계, 등기 승계를 합산해서 보니까 10년이더라. 그럼 그때 소유자가 된다는 얘기죠. 다만 소유자가 되는 시점은 소급효가 있다. 그렇죠? 이게 등기부 취득시효였고, 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시효가 인정이 된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구체적으로 뭐 취득시효 10년, 5년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쉬우니까 그냥 10년, 5년, 단순히 점유만 했으면 10년, 선의무과실로 점유가 개시가 됐으면 5년, 이런 정도 알아두시면 충분하죠. 그래서 우리 책에 325페이지하고 우리 85페이지에 보니까 취득시효 원시취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효취득과 첨부가 원시취득인데, 취득시효 대상권리가 지금 설명이 나와 있죠. 그럼 취득시효 대상권리는 지금 소유권 가지고 둘 다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취득시효 대상권리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그리고 분묘기지권 이렇게 있어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분묘기지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우리 노트에는 소지분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합니다. 소지지분, 그래서 1P다 이렇게요. 1P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거하고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내용이 똑같은데 1P의 의미는,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자주점유가 있어야 됩니다.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어야 되는데, 이건 다 용의권이잖아요. 용의권이니까 얘는 자주점유가 아니라도 관계없고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을 시효 취득하려면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등기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봉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봉분.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때는 봉분 자체가 공식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봉분으로서 공식이 나가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시효 취득이 가능한 권리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325페이지는 취득시효가 뭔지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시효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과 재산권 이렇게 있잖아요. 소유권과 재산권이 있는데, 이렇게 그냥 정리해 두시든지, 강의 노트 있는 분들은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다음에 그 강의 노트 85페이지 뒷부분에 지식재산권, 어업권, 광어권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는 우리 민법상 권리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적으로 아 이런 게 있었다 정도 보시고, 시험에 나와도 이건 답으로 고를 생각 안 하셔도 관계없어요. 이건 답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으로 고르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하고요. 한 장 넘겨보시면, 강의 노트 한 장 넘겨볼게요. 자, 그러면 시효취득의 주체는 누가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시효취득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다 가능해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 가능하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그렇죠? 비법인 사단과 비법인 재단도 다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취득시효의 대상은요, 자기 소유 물건, 그렇죠? 원래 취득시효는 자기 소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우리 현행 민법을 신민법이라고 하고, 이 민법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법이고, 이 법이 진행되기 전에 구민법화에서는요, 소유권을 취득을 할 때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했던 거예요. 등기 없이도 땅 문서, 집 문서만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 취득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등기 권리증이라고 안 그러고 땅 문서, 집 문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신민법이 시행이 되면서
땅 문서만 가지고 있어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돼요? 등기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땅 문서, 집 문서의 용어가 등기 권리증으로 바뀐 거예요. 예, 등기 권리증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그죠? 예, 등기 권리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기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데, 그 전에, 민법이,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한 자는 등기도 갖추지 않고, 땅 문서만 가지고 자기 땅인 줄 알았고, 그 이후에 민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민법이 바뀌었음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네,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중에 한 20년, 30년쯤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등기를 갖추고 있던 이분의 자손들이 옵니다. 자손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 우리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땅 내놔라라고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하면 진짜 매수인인 이 사람은 그동안에 땅 문서, 집 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 가지고 그냥 가서 내 거이고 그때 우리가 샀으니까 이거 바로 등기하겠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 땅 문서, 집 문서가 여러 가지 뭐 홍수 등을 당하면서 싹 다 없어지고 더 이상 근거가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실제 매수인은 맞고 자기 땅이 맞아요. 그때 당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근데 법이 바뀌는 바람에 등기를 갖추지 않아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경우에 취득시효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소유물, 또 성명불상자의 재산, 그러니까 성명불상자의 토지 같은 경우도 성명불상자지만 법으로 정한 취득시효를 완성시켰다. 그럼 그때는 어떡합니까?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다. 그러면 국가에다가 등기 인수 청구해서 국가로부터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유재산 중 일반 재산, 일반 재산은 잡종재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물건의 일부 전부라고 얘기하죠. 그래 물건의 여기 일부도 가능하고 전부도 가능해요. 하지만 등기부 취득시효는 물건의 전부만 가능하지 일부는 불가능하다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공유지분도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그리고요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모두 다 인정을 한다. 자 거기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책보다는 강의 노트 가지고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 다음 페이지 강의 노트 87페이지 보니까 취득시효의 요건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래서 조금 아까 지운 이 부분이 있죠.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절차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20년 되는 순간 바로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을 취득하는 거죠.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과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소유자와 점유자 을이 있잖아요. 그림이요. 그래서 20년이 되면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게 되면 그때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20년 경과 당시 점유자가 20년 경과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리 판단할 때 등기부 소유자가 변경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변경이 됐다면 그 변경 시기가 언제냐라고 해서 변경이 된 경우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여기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죠. 1번은 한 번도 소유자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 얘기하는 거고 2번은 변경이 됐는데 거기 언제 변경이 되느냐 취득시효 완성 전에 변경이 된 게 2번이에요. 저기 있는 2번이요. 자, 그 다음에 취득시효 완성 후에 변경이 된 건 3번, 4번인데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하고 하고 난 네, 그렇죠. 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 완성할 때는 소유자가 변경이 되지 않는데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하기 전에 바뀌었을 때 요거는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청구 받고 난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렇게 나눈 거죠. 그래서 점유자 변경 여부와 2차 취득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야 된다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 넘기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우리 강의 노트에 나와 있는 게 6번에 취득시효 기산일로부터 등기 청구 시까지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경됐느냐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았다가 기억이에요. 그러면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등기 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20년간 역산해서 예, 20년 역산해서 입증하면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니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뀐 경우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여기는 저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쭉 했지만 거기 강의 노트에는 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까지 쭉 전개가 되냐면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예,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 기본서도 필요하겠지만 잘 정리가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로 좀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91페이지 뭐 이렇게 넘어가면 점유자가 변경이 된 경우 그 다음에 강의 노트 92페이지엔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요. 그리고 이 등기부 취득시효다라고 하는 건 뭐 등기 점유를 갖춘 자가 10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 이거는
합산도 가능하다. 등기 승계, 점유 승계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정도, 이런 정도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효의 중단, 정지도 인정한다. 그리고요, 우리 강의 노트 92페이지고요. 우리 기본서는 쭉 넘기시면 등기부 취득 시효까지 나왔고요. 예, 동산의 취득 시효는 동산도 가능하다 정도만 아시면 되지, 거기 판례까지 구체적으로 보고 소급표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보셔도 관계없어요. 자, 그리고 넘기면 기타 소유권의 취득 중에서 335페이지 보겠습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런 것들인데, 자, 무주물 선점이다라고 하는 건 이건 부동산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산만 소유의 의사로 선점하게 되면 소유권 취득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동산만 인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과 크게 관련이 없는 거고, 유실물 습득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동산인데 유실물의 경우에는 자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유실물이니까 6개월간만 공감된다는 얘기고,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 보면 매장물 발견이 나와요. 예, 매장물 발견. 매장물 발견의 경우에는 예, 1년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 강의 노트에 보면은 무주물 선점도 나와 있습니다. 92페이지.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은 공고 후 1년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바뀌었어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고 후 1년을 공고 후 6개월로 좀 바꿔주시겠습니다. 그거 좀 수정을 할게요. 그래서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 공고 후 6월이다. 이렇게 좀 바꿔주시겠습니다. 자, 그거 바꾸면 되는 거고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첨부가 나올 거예요. 예, 첨부. 우리 강의 노트에는 93페이지, 그 다음에 기본서에는 337페이지입니다. 이 첨부도 좀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